2021년 7월 8일에 방송된 스타일리시즘 보고서 3화. 개인적으로 약간 기대는 품고 방송을 봤지만 기대 이하였습니다. 1을 기대했다면 마이너스 1? 일단 예상했던 대로 계절 시즌 여름곡 여름뱅이 공개, 인게임 시스템 중 하나 스테이지 4U 공개, 그리고 체험판과 사양 업그레이드, 이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특전 혹은 판매소 굿즈 광고였으며 그나마 재미가 있던 건 코아코의 성우 아이미 씨가 출연한 정도? 큰 틀의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공개된 정보만 정리하자면 2탄에서 말해주었던 계절별 특별 악곡 중 여름곡, 여름뱅 공개. 가창 멤버는 포시에 미키, 하기와라 유키오, 사카츠키 야요이, 후타미 아미, 후타미 마미, 조가사키 미카, 모로보 시키라리, 이부키 츠바사, 사쿠라 모리카오리, 코미아카오, 이렇게 10명. 인기인 스테이지기는 스테이지 4U 모두 공개. 본 모드는 직접 라이브를 진행하여 자신만의 무대 연출 혹은 카메라 촬영하는 꾸미기 감상 모드입니다. 그리고 추후에 플레이스테이션 기준으로 체험판을 발표할 예정이며 PC판의 경우는 최대 사용을 올렸습니다. 인기인 정보는 이것이 끝.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국 프로듀서분들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전해준다는 속보가 있었는데 이는 7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인 플레이 엑스포에서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플레이 엑스포에서 스타일리시즌 퀴즈 대결이라는 코너를 전용준 캐스터님과 크리에이터 모동님이 진행하며 제작진의 특별한 선물이 있다는 안내문이 있었기에 아마 그때 무언가 공개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초기에는 기대했지만 뭔가 갈수록 구탈하게 해간다는 느낌을 받는 스타일리. 이번 10월의 발매인 만큼 조금은 더 궁금증과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게 프로듀스 기능을 보여주었으면 했던 바람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